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서는 사단이 꺾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서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없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다른 운동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운동만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이에요. 왜 이 좋은 환경들 시스템들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 운동만이 사는 길임을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싸움은 뭐냐? 내가 지역에서 70인 제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70인 제자를 찾는 이 사역에 내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라합을 찾았더니 이미 가나안 땅에 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땅 24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 총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 6월 30일 목요일 2, 3, 7 화요 제자 훈련, 7월 2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살릴 제자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 2부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3기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7월 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7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중직자대학원 종강예배 8강 전도학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국장로연합회 수련회미 정기총회가 7월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에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1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7월 1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1구역 신한교 장로 안영숙 권사 셋째 딸 신기쁨양 결혼식이 7월 9일 토요일 낮 12시 이비스 앰베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유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교구 수성구 구역 김창훈 안수집사, 이회숙 A권사 아들 김민수 군과 청년국 이단비양 결혼식이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라테라스 3층 라크블랑홀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1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교구 구미구역 김준성, 최윤아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대교구 월성 1구역 박계희 성도 모친 이춘하 명예 집사, 2대교구 현풍구역 신소망 집사 모친 박재진 집사 장모, 3대교구 성서구역 장정숙 권사 모친 이남규 안수 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앵귤라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앵귤라입니다. 이곳은 카리브해와 대서양의 경계를 이루는 리워드 제도에 위치한 섬나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카리브해 진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앵귤라는 9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대구 수성구의 4분의 3 정도이며 15,000명의 인구 중 약 90%가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1650년 영국이 이 땅에 들어와 식민 지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개신교가 전파되었는데요. 17세기 말 프랑스가 짧게 점령한 시기를 제외하고 앵귤라는 현재까지 영국의 해외 영토로 남아있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공의 감리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등 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들어와 성장하고 있는 이곳에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 그리스도 운동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앵길라를 위해 기도합시다.